사랑의 블루 카페 시즌 2! 시즌 2! 예. 그 진행하는 배우 박선웅입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영화제에서 밟는 것을 레드카펫이라고 하죠. 박선웅의 블루 카펫은 아직까지 레드카펫을 밟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무수히 밟을 그런 미래 스타들을 초빙해서 그들의 완생에 대한 노력, 미생에 대한 현실, 또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선웅의 블루 카펫은 RNX TV와 한경TV가 공동기획, 공동제작하고 미래 스타들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지지합니다. 자, 박선웅의 블루카페 시즌2가 벌써 두 번째 왔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는 제가 그 이선진 양, 예, 모델 겸 배우 이선진 양을 모시고 정말 진솔한 토크를 나눴죠. 자, 두 번째 손님은요, 미스코리아 출신.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막 화제가 되는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이귀주 아나운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네. 카메라를 보시고 우리 그 박선웅의 블루카페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10 미스코리아 미 출신이자 아나운서인 이귀주라고 합니다. 오야. 너무 가식적으로. 네. 원래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약간 차분해요? 아니면 좀 저요? 네. 전혀 차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 가식이었던 거야? 아니.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뭐야? 그거는 아니고요. 뭐 쾌활한 모습도 있고 좀 사분한 모습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바로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이귀주의 양력. 자, 이귀주 본명이에요? 네, 본명이에요. 안 바꿔요? 보통 이제 엔터에 계신 분들, 배우나 가수들은 네. 막 이름이 약간 좀 그러면 네. 이렇게 이름을 좀 예쁘게 바꾸잖아요. 뭐 할인이라든가 뭐 그런 미네라든가. 근데 그쵸? 아나운서분들은 네. 그런 분들을 제가 사실은 못 봤어요. 일단은 뭐 미스코리아 때도 제 본명으로 나갔었고 네네네. 또 이제 저는 이제 방송 뭐 엔터 쪽에서 이렇게 일한 거는 아니니까 회사에 그렇지. 바로 입사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제 본명 그대로. 누가 지어주신? 할머니? 네. 귀하게 자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귀하게 자라라. 네, 귀할기는 맞아요. 주는 무슨 주예요? 술주 아니고요. 아니고요. 귀한 술? 구슬주입니다. 아, 귀한 구슬. 야,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어요. 저요. 네. 자, 나이는 1990년생. 네, 어? 90년생. 아직 20대? 아직 20대? 만으로 하시죠. 만으로 예. 28. 네. 키가 173. 네, 173. 크시네. 오, 이게 그 아나운서분들은 대부분 키가 그렇게 크세요? 아니지 않나? 일단은 제 생각보다는 작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요즘 또 보면 크신 분들도 그렇죠, 많고 한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 키가 173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애매했어요, 키가. 왜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연기를 전공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위에서 들었던 얘기가 여배우를 하기엔 키가 좀 크다. 당시에. 그땐 그렇죠. 네. 예. 또 이제 이런 앵글 프라임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또 남자 배우랑 투샷을 잡았을 때 너무 크다. 그리고 또 모델을 하기에는 키가 작다. 야, 애매하다. 173이 애매했는데 근데 이게 미스코리아 키더라고요. 평균 키. 갖다 붙이기는 해보니까 미스코리아 됐으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자, 학력을 보니까 동덕여대 네. 방송연예과 박사, 동덕여자대학교 문화예술치료대학원 연극치료석사. 네, 석사를 땄죠. 오야. 그리고 지금 통합예술치료 지도자, 연극심리지도자, 네. 문화예술치료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네. 이게 보통 어떤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부에서 연기를 전공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이런 아나운서 일도 진행하는 일도 좋지만 또 관심이 가졌던 부분이 좀 심리 쪽으로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통합 예술 치료, 연극 치료,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들 이제 통합해서 배우는 그 치료. 네, 치료를 제가 이제 공부를 했죠. 치료를 필요하는 사람들은 치료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아프거나 뭐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2010년 네. 미스 전북 선발대회 진을 했어요. 2010년이면은 20살? 그때가 네 21살. 21살. 만 19세로 나가게 됐어요. 왜 미스 코리아에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저요? 일단은 저희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항상 미스 코리아라고 부르셨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뭐 그렇게 따져서 그래서... 미스 코리아 되면 3,600만 명이겠다. 그래서? 네 그랬는데 이제 커가면서 조금 이제 제가 또 또래보다 키도 크고 좀 이제 외모도 좀 시원시원하다 보니까 커오면서 조금 그런 막 모델 제이나 그렇죠. 이런 거 좀 학창시절 때 좀 받으면서 조금 그런 보여지는 직업적으로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들어가게 된 계기는 뭐 어디 인터넷을 보고 아니면 뭐 누구 추천으로 아니면 뭐 아 미스 코리아 어, 어. 그때는 네 자발적으로 그냥 도전했던 것 자기가 같아요. 혼자. 그래서 미스 전북 선발대회 미스 전북 선발대회 진 됐고 네, 저 운이 좋았죠. 그러고 2010년 미스 코리아 미. 2010 미스 코리아 미 알펜시아 참가번호 16번 이귀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미를 했죠. 미. 지금 후배들이 너무 많았어. 옛날이야. 아니 그래도요 미스 코리아 미면 3등이라는 얘기다. 그렇죠. 2010년도에는 뭐 전국에서 세 번째로 예뻤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네. 예. 인정할게. 아, 진짜요? 어, 그래, 뭐, 감사합니다. 뭐 지나간 건데 뭐. 지나갔잖아요. 예. 그리고 현재는 사단법인 미스코리아 이게 친목단체인가요? 노건회? 아니면 그, 예. 그쵸. 봉사에서 봉사 활동하는 네, 친목단체, 그런 맞아요. 미스코리아 노건회 이사로. 네. 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임원으로. 야 역시. 10년 차가 됐어. 이제는 임원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야 좋아요. 그리고 또 홍보대사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또 미스코리아가 또 미스코리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자연스럽게 홍보대사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 보여. 마음이 따뜻해. 자, 먼저 세계 7대 자연경관 홍보대사도 했고요. 네, 네. 한국 백혈병 환우회 네. 헌혈 홍보대사. 좋은 거 많이 하셨어요. 헌혈도 했었어요. 그때. 그래요? 헌혈도 해보셨어요? 하시고? 그냥? 그럼요. 했죠. 왜 안 합니까? 한국 장애인 부모의 홍보대사. 뭐 한국 헤비타트 홍보대사 네. 주로 이제 어떤 소외된 계층에 대한 네. 어떤 그런 홍보대사를 많이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야 여기까지 양력은 파트 1은 끝났어요. 네. 자 다음은 우리 한번 인터뷰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난 짧고 넌 길어 가겠습니다. 술 인생의 친구. 인생의 친구예요? 술 좋아해요? 저요? 어. 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즐긴다,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다, 미칠 것처럼 막 좋아한다. 그냥 좋아한다 정도인 것 같아요. 술 자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은 술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술 자리.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어울리고 할 때 또 술이 필요하잖아요.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아나운서. 아나운서? 많은 역량이 필요로 하는 직업. 오,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려견. 반려견? 우리 집에 있는 또숑이 민순이. 아, 개 어머니시구나. 가족이죠, 가족. 가족이에요. 사랑이죠. 야, 요즘은 강아지를 정말 많이 키우시는구나. 그렇죠. 예쁘신 분들은 다 강아지를 키워가지고 맞아. 강아지 보느라고 남자랑 연애할 시간이 없대요. 연애도 해요. 그렇죠, 강아지 좋아하는 남자랑. 그렇지, 그럼 데이트하면 되지. 그거 다 핑계야. 뭐 강아지 보느라고 뭐 그거는 못생기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몰아가시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이기주 양의 양력 파트 2. 일단은 우리 이기주 양이 2010년 미스코리아 미가 되고 나서 네. 아까처럼 뭐 홍보대사를 하시고 네. 그다음에 특이하게 생방송 연애 스테이션 연애 정보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어요. 네네. 예, 네. ETN 연애 뉴스 MC도 막. 그게 이제 처음 MC 이제 제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어떤 그 트레이닝을 받고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제의를 받고 바로 투입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제가 또 학부도 그 방송연예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거기서 이제 제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명 이렇게 오디션을 봤어요. 아, 오디션 봐서 거기서 뽑혔구나. 네. 오, 야. 네, 그러네. 이제 당시에 뭐 제가 이렇게 뭐 아나운서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었고 그냥 미스코리아 양력만 있었는데도 이제 제가 됐던 이유가 나이도 어렸고 제가 그때 22살인가 1살인가 2살이었거든요. 나이가 어렸는데도 생방송에 이제 투입을 시킬 수 있게 뽑았던 이유가 제가 오디션 때 화면을 보고 계속 웃고 있었대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뭐를 하면서도 계속 이제 그 오디션을 그게 왜냐면 여유가 보이니까. 그래서 딱 피디님 그때 당시 피디님이 생각하기를 얘는 생방송 때 틀려도 웃으면서 넘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두껍겠구나. 아니 그런가? 제가 보기엔 그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끼를 이제 그거를 본 거야. 귀여웠을까요? 자, 다음엔 또 뭐예요 이건? 출발 모닝와이드 SBS 출발 모닝와이드에 떴다 미코 개코? 미코는 미스코리아 하고, 개코는 개미콩? 개코는 뭐예요? 개코는? 개그맨 강남영 씨라고 네, 개그맨 강남영 언니랑 같이 프로그램을 개그우먼 코리아 미스코리아 맞아요, 맞아요. 친구들보다 친구들 이제 엄마, 부모님들이 많이 그때는 많이 좋아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고 JTBC 미스코리아 비밀의 화원 네, 이건 이제 미스코리아 단체로 프로그램 단체로 이렇게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셨고 뭐 앱으로 여는 세상 IT 프로그램도 진행하셨고 네. 그러다가 한국경제TV 아나운서를 네 그때 여기서 이제 앱으로 여는 세상을 진행했었던 거예요. 아 여기서 앱으로 하는 세상 한국경제TV 아나운서를 1년 명산 이기주입니다. 앱으로 여는 세상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또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네 1년 정도 네. 그다음에 뭐 연합뉴스TV 기상캐스터 이때부터 기상캐스터를 네. 하셨죠. 네네. 지금 뭐 유튜브 봤더니 막 난리도 아니에요. 강하게 불어들면서 대구가 32도까지. 네, 9월의 첫날이자 금요일인 오늘 기분 좋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고요. 오늘도 그러면 연합뉴스 기상캐스터부터 MBC 입사해서 네. 거기까지 몇 년 동안 기상캐스터 했잖아요. 기상캐스터는 네 거의 횟수로는 거의 4, 5년,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기상캐스터는 거의 저기군요. 그럼 몇 가지 뭐 주의점이 있나요? 기상캐스터 해야 될 때 발음 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하지 말아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나요? 톤은 보니까 좀 약간 좀 밝은 톤으로 이걸 만약에 오늘은 비가 옵니다. 오늘은 소주가 땡기는 날이 이랬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뭐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조금 다른 느낌을 주긴 하는데 아무래도 아침 시간 출근길 시간 때는 좀 더 활기차게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좀 더 옷도 좀 더 밝게 입고 해주고 밤에는 좀 더 차분하게 주무셔야 되니까. 에피소드 좀 얘기 좀 해봐요. 에피소드요? 에피소드는 막 아찔한 에피소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없나요? 거의 좀 신인 때였는데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이제 PD콜 이제 PD님께서 이제 뭐 10초 후에 들어갑니다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현장 분위기를 그쵸? 이제 전달해야 되니까 멘트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근데 그때 날씨가 좀 햇빛이 완전 쨍쨍해가지고 막 눈도 못 뜰 정도의 강한 햇살이 내리는 날씨였는데 그래서 이제 멘트를 정말 눈도 못 뜰 정도로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막 여러분 하면서 자외선 지수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 2, 1 하자마자 갑자기 구름이 확 지나오면서 확 어두워진 거 내 얼굴이. 근데 여기 옆에 이제 화면 모니터가 있으니까 저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멘트를 갑자기 이제 수정을 해야 이런 경우들. 아, 갑자기 그때 라이브하게. 그래서 그때. 그리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뭐 술 취한 아저씨가 이쁜데 막 이러고 뭐 그런 건 없었어요? 난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지나가다가 뭐 그거 하다가. 네, 거기 뭐 이제 사람분들이 아무래도 시민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스태프진들이 이렇게 막고 있기는 한데 간혹 가다 못 보시고 지나가신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날씨가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출근길 날씨는 한 뉴스에도 이제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광화문에서 중계를 해. 그럼 광화문에 이제 있는 거를 알고 그걸 보고 첫 번째 뉴스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팬들? 네. 그래요? 찾아오시더라고요. 뉴스 보고 왔다고. 근처에 뭐 계신 분들은 가능하지 않으셨을까? 아니 와서 뭐 인사하시고 사진 찍어 가지고 사인 받아 가시고 순수한 팬.
네네네. 아 그렇구나. 팬카페나 팬클럽은 없으시고. 제가 뭐 활동은 하진 않는데 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팬 관리를 좀 해야지. 팬 관리요? 그럼요. 저는 뭐 저 SNS 항상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카메라를 보시고 네. 유튜브에 있는 이규주 웅짜를 즐겨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일단 한 말씀. 아, 솔직하게 욕해도 돼요. 네. 야 이씨 이렇게 욕해도 아, 되고. 알겠습니다. 네 한 말씀 딱. 웅짤 웅짤을 보시는 분들께. 그 웅짤. 아. 뭐 그분들께. 그럼요. 네, 저의 수많은 움짤을 보유하고 계신 팬님들, 제 인스타 계정 아시죠? DM으로 영상 좀 보내주세요. 제가 좀 갖고 있고 싶으니까. 아니, 화질이, 아니, 이런 변태? 아니, 되게 화질이 좋은 걸로 많이 올리셨어요. 아, 찾아도 없는. 네, 없어요. 야. 다운도 못 받아, 이거. 그때 실시간을 그걸 녹화를 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분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보내주세요. 저. 예. 좀 보내줘 좀. 혼자만 그렇게 혼자만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보내줘요. 본인이 보고 싶대는데 사인도 해준대. 그러니까 좀 더 날씬했던 나의 모습.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자 근데 일단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또 게임이 있어요. 네. 게임. 자 게임 될 것 같니? 네. 가겠습니다. 이규주는 네. 섹시하다. 아 진짜요? 빵빠라빵빠빵빵빠빵.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요? 자 그러면은 인터뷰 게임 안에 게임입니다. 몸으로 말해요. 자 이규주는 섹시하다를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긍정했잖아.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예상치 못하고 했네. 자 갑니다. 몸으로? 이, 아니 표정이든 뭐든 내가 이규주의 섹시함 하면은 거기에서 뭐 뭐든 한번 보여달라. 어 뭐 뭐든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어떡하지? 갑니다. 이규주의 섹시함. 야 이거 엔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무슨 섹? 아 진짜. 안 섹시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았어. 그런 거예요. 예. 화낼 뻔했어. 자, 두 번째 갑니다. 아, 이번에는 이거 몸으로 말이 아니고, 네. 이것도 흠칫뽕이에요. 흠칫뽕. 예. 네. 이규주는 무식하다. 칫! 어? 왜 칫이에요? 반반인 것 같아요. 왜? 아, 무식하다는 거 제가 느껴요? 뭐 왜? 어?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야도 있으니까. 아, 겸손하네. 겸손하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갑니다. 자, 네. 자 이규주는 지적이다. 이것도 칫. 아 그것도 왜? 왜? 아, 아까처럼 반반. 네 반반인 게 네 아무래도 이미지는 좀 어떤가요 이미지가? 이미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미지가 정반대예요. 어. 맨 네. 처음에 그런 걸 봤을 때 약간 좀 뭔가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두운 느낌. 아,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 네. 본의 아니게. 근데 되게 밝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화면 속에 제가 또 보도국에서 오래 일했었고 화면 속에 보여주는 모습은 조금 정갈되어 있고 아무래도 정보 전달 위주로 좀 똑부러지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 평소 성격은 굉장히 쾌활하고 좀 동생 같은 느낌을 많이 주죠. 말괄량이.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주죠. 아니 근데 되게 성격이 되게 좋아 보여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이규주는 귀엽다. 뽕뽕뽕뽕뽕뽕. 야, 너 너무 어색해. 망한 거 아니에요? 저 망한 거 그럼, 아닌가요? 자 몸으로 말해요. 자 이규주의 귀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니다. 이규주의 귀여움. 오빠. 아니 그게 귀여운 거야? 안 귀여워요? 아, 나 미치겠다. 아, 그것보다도 아, 제가 네. 굉장히 저 뭐 키도 크고 약간 이미지는 그렇지 않은데 귀여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귀여운 걸 좋아하는 거지 자기가 귀여운 건 아니잖아. 귀여워지고 싶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로 가겠습니다. 이귀주의 근황. 예. 오, 이귀주 우리 아나운서가 네. 아나운서 진행을 하면서 지금 네.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팟캐스트 아는 만큼 보인다? 아남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조금 팟캐스트인데 좀 연애 이야기나 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자, 다음에는 유튜브에서 굿사이트 TV에서 진행. 이게 굿사이트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네, 또 제가 가장 최근에 또 애정도 많이 쏟고 또 가장 저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채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죠, 제가. 아, 드디어. 네,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제 개인 혼자서 하는 채널이다 채널이다라기보다는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데 네. 웹 뭐 유튜브용 예능 아니면 뭐 어떤 정보 전달 프로그램 뭐 그쵸? 그런 건가요? 내용 자체는 이게 야구 내용이에요. 아, 야구? 네. 오. 오케이. 오, 특이하다. 네, 또 제가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쪽 분야, 스포츠 분야에 있지 않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또 도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야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고, 너무 재밌고, 일단 이 채널 내용 자체는 우리 역대 이제 레전드 선수님들 계시잖아요. 뭐 김용수 감독님이라든가, 소영빈 감독님 이렇게 레전드 선수분들이 이제 출연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또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회인 야구단 선수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도전자로 나와서 미션을 진행합니다. 재밌다. 좋은 거는 미션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수익금이 있는데 그거를 기부를 해요. 야,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선웅의 블루카페트 만약에 이게 뭐가 들어오면 네. 저희들도 기부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너무 좋죠. 아, 그래요. 아, 되게 좋은 거는 취지가 너무 좋다. 하시네. 아, 그러니까 마음 되게 따뜻하시네. 노건에 이사도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죠. 네, 많이 봉사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고. 이런 것도 기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구나. 네, 재밌어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배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배우요? 어. 아, 그쵸. 원래 학교 다닐 때 이제 연기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일단 제가 관심이 가는 거는 조금 이런 진행하거나 이쪽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사실 깊이 있게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 연기에 관련해서. 안 한 게 다행이었어요, 아까 보니까. 그쵸, 다행. 다시 해볼래, 다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귀여워. 번만. 자, 갑니다. 저기 봐야죠. 자, 이귀주의 귀여움. 아? 되게 어색해요. 아, 그, 이렇게 애교가, 그렇죠. 그런, 온몸으로 하는 그런 애교는 많이 없군요. 뿌잉뿌잉 뭐 이런 거. 봐, 그런 거는 잘 안 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약간 오그라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근황은 그렇고, 앞으로 꼭 네. 계획은 있나요? 계획이요? 계획은 일단, 그냥 다양한 경험을 많이 쌓고 싶어요. 뭐 방송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도 많이 하고 싶고. 외적인 거, 어떤 거 주로? 그냥 다양한 경험이 그동안에는 제가 그 회사 다니면서 아무래도 직장인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제가 이제 프리랜서니까 시간을 조금 쓸 수 있으니까 여행도 훨씬 많이 다니려고 하고 또 다른 분야에 또 관심 있는 것도 공부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런 상태예요, 지금. 아닌가? 너무 아니,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여행도 되게 좋아하시겠다. 그쵸? 네. 취미죠, 여행이 거의. 네, 여행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관련된 콘텐츠도 하셔도 되겠고 기획도 좋아하시고 그런 것도 네. 좋아하시니까 네. 앞으로도 네. 네. 유튜브 쪽도 관심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요즘엔 뉴미디어니까 그거니까.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하는 코너가 있어요. 자, 코너가 엄청 많네요. 되게 많아요. 진짜 자, 뭐가 자, 나갈지 모르는 거. 그대에게 무엇이란? 이기주 아나운서에게 귀여움이란? 귀여움이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웅 같은 그런 방송 끝나고 너 죽고 싶냐? 아,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자, 아니면 하나 더. 이기주 아나운서에게 칭화대학교란? 가야만 하는가? 아, 되게 가기 싫은구나. 아니에요. 아, 예. 자, 세 번째. 이기주 아나운서에게 네. 기상캐스터란? 기상캐스터란? 저를 많이 성장시켜주고 발전시켜주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보여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기주 아나운서에게 아나운서란? 아무래도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이런 방송 진행이라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이 직업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느끼는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고 또 반면에 또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또 이제는 또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제가 자아실현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발판들을 아직은 멀었지만 더 많이 쌓고 또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더 환원하고 더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아나운서 할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네, 저는 지금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미스코리아랑 아나운서랑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하나 택하라면요? 저는 미스코리아 할 것 같아요. 야, 미스코리아는 잘못 물어봤구나. 직업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미스코리아는. 예. 미스코리아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꿈. 그렇죠. 그리고 그걸 이루고 나서 계속 이제 살아가면서 나에게 들어온 거는 바로 아나운서. 그렇죠, 그렇죠. 예, 앞으로도 버리지 않는 그런 거. 야, 이기주 아나운서 아주 왜 이게 귀여운 거야? 네. 그냥 억지로 귀엽게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네. 어우, 예, 좋았습니다. 아, 이번 코너 아주 좋았어요. 아, 정말. 자축합시다 우리.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이기주 아나운서 이제 인사를 우리 네. 그 박선영의 블루카페 그.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블루카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들이 또 재미있으셨고 제가 더 친근하게 다가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이제는 기상캐스터에서 좀 더 다양한 역할과 또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찾아뵐 거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제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우리 이기주 아나운서의 그 유튜브 움짤을 갖고 있는 그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강하게. 알겠습니다. 네, 그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또 고화질의 또 영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이것도 제가 프로필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박선웅의 블루카페 두 번째 손님 이기주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바이바이바이 해줘야 돼. 네, 어떠셨습니까? 박선웅의 블루카페 시즌 2 두 번째 손님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이귀주 아나운서를 모시고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제가 갈수록 저희들 박선영의 블루카페 시즌2에 어떤 모시는 손님들은 앞으로 이렇게 명랑하고 유쾌한 손님들을 계속 모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즐거움을 선사해 드릴 예정입니다. 박선웅의 블루카펫은 RNX TV와 한경TV가 공동기획, 공동제작하고 미래스타들을 응원하고 후원하고 지지합니다. 여러분, 박선웅의 블루카펫 시즌2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이 영상은 주식회사 원탑 스튜디오에서 편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